아니 이거 비게이브 싸워놓으면 상대 비게이브. 아니 비게이브가 안 된다고 당신 또 쳐가지고 라인을. 걔는 가. 아니 9만원씩 캐리하면 되겠지. 당신 골드잖아. 아니 당신 씨 이 블리츠 풀 쓰는 것도 반응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3대1을 처하세요? 네? 아 이거는 반응 못한 게 아니고 그냥 안 한 거죠. 아직도 인정 못하겠어요? 예 못하겠어요. 더블은 딛고 일단 논점을 아직도 안 좁혀졌는데 일단 와드 박는 것까지 저분이 상당하셨거든요. 그것도 박치는 거고. 네. 그러면 이 라인전에서 누가 더 잘못했나를 따져보면 그 맞지 않나요?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. 처음부터 웨이브 관리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건 누가 더 잘못했냐 라인전을 가는 게 맞는 거죠. 이게 라인전을 안 해가지고 그 볼 게 없어요 그거는. 네 그 후로 계속 룰루님이 채팅 치셔가지고. 그러면 룰루님이 어디서 문자하고 싶다고? 이 웨이브를 왜 미는지 궁금하다고요? 이거 라인 밀면서 이 와드를 박는 게 맞았냐로 갑시다. 어때요? 둘 다 동의하시나요? 네네 거기까지. 네네. 처음부터 볼게요. 어쨌든 간 인베에서 킬 먹고 룰루 스펙 다 있고 징크스 노 스펙 상대 정보풍인 거 서로 알고 네. 이제 여기서 라인을 이걸 왜 밀었냐 이렇게 말을 하죠. 오케이 네 볼게요. 일단 계속 볼게요. 여기까지잖아요 그죠? 우리가 볼게 룰루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? 이거 왜 밀면 안 되는 건가요 룰루님? 밀면은 일단 웨이브가 벽 타워 가까이 박혀가지고 블리츠한테 그랩 당할 위험이 높잖아요. 천천히 밀면 우리가 빅웨이브 쌓아가지고 타워 견제하면서 같이 때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밀어버리면 저희가 타워 앞에서 견제를 못하잖아요. 레벨업도 팀이 더 빨리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안 믿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 말에 제가 한번 잘못 듣다는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. 왜냐면 이걸 라인을 여기까지는 막다 칠 수 없죠. 징크스가 이거까지 인정하시죠? 이거 우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이 라인을 이제 비게이브를 쌓으려고 천천히 밀자 나왔었는데 왜 징크스가 미는 김 판단이 맞냐. 일단 에코가 정보프잖아요. 에코가 3렙 찍고 바텀 올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님 말대로 천천히 이 비게이브를 쌓았다. 그럼 애매하게 여기서 프리징이 됩니다. 애매하게. 그럼 와드 박으러 갈 타이밍에 어떻게 돼요? 에코가 갱으로 오겠죠. 그럼 징크스는 노스패드랑 어떻게 돼요? 죽어요. 그럼 이 라인을 받고 빠지는 게 맞죠. 왜? 우리가 타워 앞에서 견제하기엔 좀 빡세요. 비게이브로 쌓아도 3대2가 될 스펙이 아니니까요.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걸 박아야죠. 이미 이 웨이브 조금 욕심난다고? 이 플레이 하나로 성 나가서 게임만 한다?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. 말이 안 돼요. 그냥 제가 언딜이라 님 편 안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와도 뭐 중국인도 아니고 중국인도 안 그런다. 진짜 징크스가 뭐 여기서 와드 박다가 에코한테 뒤지는 것도 아니고. 아 근데 저희가 인베 때 킬도 먹고 템도 좋잖아요. 근데도 노스펠이니까 안 되죠. 비게이브 쌓아놓고 있으면 적팀이 굉화도 저희가 근데 님 말대로 비게이브를 쌓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이것까지는 똑같이 먹고 여기서부터 막타를 쳤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여기서 막타만 치고 일단 가정하게 진짜로 잠시만요. 똑같아요. 비게이브 쌓아도 이에이브랑 안 합쳐져요. 절대로 죽어라 해도 막타만 쳐도 이에이브랑 안 합쳐져요. 이에이브랑 합쳐졌다 가정해도 3대2는 안 돼요. 합쳐질 리는 없는데. 아니 합쳐져도 이거 합쳐져도요 합쳐줘도 3대2가 안 된다니까요? 왜 3대2가 돼요? 님 탈진에다가 상대방 블리츠 풀스펠에다가 어떻게 3대2가 돼요? 헤카림이 붙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. 저도 탈진 있고 에코도... 안 되죠. 탈진이랑 뭔 상관이에요? 징크스가 2킬을 먹었다고 갑자기 3대2가 될 스펙이 어떻게 나와요? 상대방 풀핀데 웨이브 끼고 있으면 되죠. 대포미니언 끼고 있으면 그냥 비게이브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. 선생님 못 쌓아요. 이미 카이사 여기 평타 큐 했고 님도 여기서 라인 쳤고 같이 치잖아요. 앞뒤가 달라요. 사실 아, 이거는 아 이건 징크스가 대포폼으로 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친 건데 전 이거부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. 아 그럼 님이 안 쳤어야죠. 징크스가 쳐도 백핑 찍으면서 아 제가 안 쳤어도 이렇게 먼지를 이렇게 치면은 밀어지잖아요. 아니 그럼 되게 결과론적으로 가시는데요? 님이 밀었잖아요. 아 근데 대충. 제가 처음에 눈점 본 게 이거잖아. 라인을 건드는 게 맞냐 아니냐. 아니 건드는 게 맞는데 지금 님 이해시키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. 건드는 게 맞다니까요? 그냥 밀어버리고 와드 박는 게 맞다니까요? 비게이브 쌓아도 있잖아요. 여기서 3대2가 안 된다니까요? 블리치라?
님이 누르고 그러면 돼요. 3댕이가 상대방이 누르면. 아니죠. 왜 비게이브가? 아 일단 그 논점이 다시 보자. 아 이상하게 가지 마시고 이 라인을 비게이브로 쌓아도 크게 이득을 못 본다니까요. 징크스가 풀스펠이면 그 말이 맞다니까요. 근데 이 킬이랑 상관이 없다니까요. 이 킬을 먹어도 3댕이가 안 돼요. 진짜로 제가 여기 징크스여도 안 돼요. 아니 3댕이 돼줘. 왜 안 돼요? 우기면 돈 그냥 상대방한테 준다 했는데 그냥 상대방 주고 님 억울하면 아. 다른 데 가서 100만원 빵 저랑 할래요? 아 돈 없어요. 아니 그러면 뭐 왜 우겨요? 아니 진짜로 다른 데 가서도 님 말 편 들어줄 사람 없다니까요? 아니 이거 비게이브 싸워놓으면 상대 비게이브 아니 비게이브가 안 된다고 당신도 쳐가지고 라인을 아니 된다니까요? 제가 친 거는 징크스가 100% 치는 걸 보고 아니 그러니까 님이 이미 말이 틀렸다니까 행동을 쳐놓고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돼 내가? 저 여기서 멈춰가지고 안 때리고 있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님 아니, 다시 말해볼게요. 아니 님 그러니까 님 말해볼게요. 다시 말할게요. 비게이브 싸워도 안 된다니까요? 얘네 피가 어떻게 풀핀데 3등이가 돼요 선생님. 징크스가 패시브가 어떻게 터질 건데 누구 잡아가지고 님 탈진인데 몇 대를 쳐도 잡을 건데 얘네를 어? 공격력 96인 징크스가 이 와드 안 받고 여기 타워 압박할 때 얘네가 피가 달아요? 안 달죠. 블리치 한 100 달겠다 잘하면 카이산 안 달고 비게이브 이게 끝이라니까 이걸 안 합쳐진다니까요? 아 진짜 비게이브 합쳐지려면 그냥 맨 뒤에 있어야 돼. 카이사가 라인 안 건드려야 돼. 근데 건드렸잖아 이미. 아 라인도 님이 먼저 치네 씨. 아니 진짜 님 보시오 앞뒤가 다른 동물이에요? 님이 먼저 치는데 지금 보니까? 저기요 룰루님? 저기요? 인정하시나요 그러면? 저는 노인정인데 저는 아무리 봐도 저 언덕 있죠. 그 앞에서 비게이브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아 그렇죠. 그러니까 니 말대로 아 그렇죠.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. 산 언덕에서 비게이브 만들어줘서 3댕이가 안 된다니까요? 3댕이 되죠. 왜 안 돼요? 님 뭐 구마유시랑 캐리아예요? 님 골드라메예요. 구마유시 캐리아도 될까 말까 한 가게에서 뭔 구마유시 캐리아처럼 하려고 하냐고 내 말은. 걔는 가 아니 9만원씩 캐리하면 되겠지. 당신이 골드잖아. 왜 가정을 그렇게 드냐고. 아 그거는 필요가 없고요. 아니 뭘 필요가 없어. 당신이 여기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. 아 제가 뭐... 랭게임을 잘 안 해서 그런 거고요.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.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우기는 거밖에 안 돼. 뭐 어떻게 더 설명해야 돼 내가. 내가 아까 말했지 징크스가 풀스펠이었으면 님 편이라고 내가. 님 말대로 빨 수도 있겠지. 위험한데 서로 존나 잘 따가져오면. 아 잘 하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상대방 풀스펠인데 아니 당신 씨 이 블리츠 풀 쓰는 것도 반응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3대1을 처하세요. 예? 아 이거는 반응 못한 게 아니고 그냥 안 한 거죠. 아니 너무 억울한데 이거는 진짜. 룰루님. 아니 뭐가 룰루님. 억울해 룰루님. 이건 제가 진짜 이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진짜로. 제가 챌린저 서포터 데리고 올게요. 와. 이 사람 이제 챌린저거든요 서포터. 이 데리고 오면 인정하세요. 무또? 그만해. 그만 빨아먹어 천천히. 홈피님 잘 보세요. 징크스가 이 킬을 먹었어요. 노스펠이에요. 근데 룰루는 이 라인을 밀면 안 되는데요. 막타만 쳐가지고 비게이브 쌓아서 3대1을 해야 된대 여기서. 에코랑 블리츠 다 풀스펠인데 3대2가 가능하대요. 이 비게이브를 쌓으면 이 라인이랑도 겹친대. 심지어 난 안 겹치는 것 같은데. 근데 징크스는 이제 와드를 박으러 갔어요. 근데 룰루는 이 행동에 석이 나갔어. 이 와드 박는 거에. 그래서 여기서 끌리고 죽음. 그래서 제가 이제 판결을 어떻게 했냐. 라인을 이렇게 밀고 하는 게 맞다. 와드 박는 게 노스펠이니까. 근데 라인을 박으면 라인이 다시 당겨지니까. 그래서 홈피님 혹시 이제 저분이 인정을 못하는데 제 말 동의하시나요? 징크스 걍 베스트로 한 거 같은데. 그래 감사합니다 홈피님. 봐봐요 인정하시나요 카리나님? 아니 아직도 인정 못하겠어요? 아니 챌린저 서포시 맞다잖아. 예? 아니 이 사람 천점인데? 아직도 인정 못하겠어요? 예 못하겠어요. 아이 형 뭘 한숨을 쉬어. 챌린저 두 명이 아니라잖아. 챌린저 두 명인데 어쩔 수 없죠. 아 인정해주진 않았어요. 룰루님 고생하셨어요. 그럴 수 있죠. 아, 예. 인정하는 모습 좋습니다. 혹시 룰루님 몇 살인가요? 그거는 말하고 싶지가 않아서 가도 되나요? 알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 나 근데 룰루가 저런 거에 멘탈 나간다는 게 존나 웃긴데. 아니 꺽 이러고 있는데 징크스 이 자식.